지난달 말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담양에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 업자는 패널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패널 제조업체는 천재지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겉면 강화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체 1,700여 장의 패널 가운데 파손된 패널은 520장. 30%가량이 부서지면서 발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발전량이 약 25%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파손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업자의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멀쩡한 상태입니다. 담양군의 피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업자는 파손된 패널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우박을 같이 맞았는데 제조사가 서로 다른 패널에서 피해 여부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박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품 하자로밖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태양광 그 설치하는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불량 아니면 하자에 문제가 있는 모듈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해당 패널을 만든 대기업은 피해가 난 건 안타깝다면서도 자사 제품은 우박에 대한 내구성 인증을 받아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품질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책임을 공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하지만 피해 업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손된 패널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